자, 조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부분들이 많으십니다. 20대 학생들도 공부하기 힘든 공무원 수험을 가정도 돌보시고 직장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준비하시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위생관계복귀가 조리직의 핵심 과목인데 이 부담을 최대한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뭐 제 가족이 시험을 친다는 마음으로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쑥스럽고요. 사실 저도 이런 시도는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또 뭐 흥분도 조금 되고 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좀 좋은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경남 조리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허유미라고 합니다. 공부하시나고 희망하셨죠? 아, 네. 합격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어느 분이 가장 좋아하시던 거예요? 네, 가족들이 좋아했는데 저희 신랑이 많이 그렇죠. 좋아했어요. 네. 보통 이제 조리직이 조금 생소한 직렬이라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어떤 계기로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원래 영양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직렬의 일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영양사 일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신입생들 위주로 많이 뽑는 편이고 이제 안정적이지도 못해서 이제 좀 쭉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을 찾다 보니 조리직 공무원을 알게 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영양사 하셨으면 뭐 현장 분위기가 아주 친숙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쉽게 조리 공무원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가시면 또 현장 분위기 익숙하셔서 아주 공부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리는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느 기간 동안 공부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네. 초반에 인터넷 강의를 한번 쭉 듣는 거에 목표를 두고 네. 이제 강의를 한 5, 6개씩 하루에 꾸준히 봤거든요. 저는 한 1.2배속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 하루에 한 6개는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네. 꾸준히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2개월 앞두고는 이제 국어하고 네. 한국사에 집중적으로 맞춰가지고 1.4배속, 1.5배속으로 빨리 돌려보면서 이제 낮에는 인터넷 강의를 보고 밤에는 이제 식구들 다 잘 때 혼자서 조용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렇게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석적이면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배속을 높여서 들으시면 듣기가 좀 불편하지 않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최욱천 선생님이 좀 원래 말이 좀 빠르시니까 조금 빨랐는데 그래도 적응이 금방 됐어요. 좀 짜투리 질문 하나 할게요. 아, 네. 오고시 강의하시는 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네. 어느 분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고 도움을 많이 했습니까? 이건 동시에 이야기하세요. 네.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요? 하나, 둘, 셋. 이영아 선생님 제가 못 들었는데 제 이름을 하면 너무 짜는 것 같아가지고 전 최익천 선생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말 네, 강의 들을 때 너무 감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많고 네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네. 거두셨으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좋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다 만만치 않게 공부했지만 좀 국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양이 많고 학창시절에 제일 자신이 있었던 과목인데 이제 새롭게 딱 하려고 하니까 이 문법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예. 네. 국어 과목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맞죠. 제일 많이 틀리긴 했어요. 세 과목 중에서는. 위생관계복귀는 안 됐던가요? 교수님께서 많이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네 공부하기 너무 편했죠. 제가 정리를 좀 잘합니다. 네. 네. 문제 보고 난 내용들은 뭐 네.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원을 완벽하게 잘 하시는가요? 그건 또 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요. 앞으로 네. 이 작업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수험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이 없던가요?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집안일하고 공부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가정을 버리시라는데 가정은 안 버리셨던 거 봅니다. 또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네. 좀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역시 공부를 하실 때는 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마음도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또 식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한 2개월 앞두고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네. 그래갖고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네, 수술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완전. 네, 너무 그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거의 뭐 인간성이 수준인데. 병원에 한 3주 입원하고. 병원에서는 공부를 또 따로? 계속, 네, 병원에서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된 것도 같아요. 다른데 집중, 다른데 안 돌아다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너무 좀. 역대급 커트라인이 돼가지고 꽤 높았죠. 네, 맞아요. 지금 그 시험을 좀 치고 나서 문제가 쉬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했었어요. 특히 합격을 보고 기뻤지만 이제 이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면접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와우 고시에서 주신 이런 영상 강의하고 프린트물 계속 읽어보고 돌려보고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장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다들 긴장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면접관님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인상을 이렇게 밝게 지어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도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특이했던 점이 경남에서는 자기 그 시험 점수 매기는 그 표를 사전에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자기 본인이 이제 면접관님들께 이렇게 나눠드려야 했어요. 보통 그렇게 네. 하는 것 좀 저도 생소한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나 처음에 좀 난감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한 장씩 나눠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후배 수험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은 한 네 가지 정도 받았거든요. 질문은 네 가지 정도 받은 게 확실한데 제가 한 가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세 가지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뭐 어떤 질문이 기억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보통 전형적으로 나오는 네, 질문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준비했던 질문이라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자꾸 이제 한 번 더 되물으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상사가 하는 지시한 대로 다 따를 것이냐 이걸 한 번 더 물어봐서 제가 일단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업무를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위생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답변을 이제 그 개인 위생 쪽으로 대답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한 번 더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교차 오염 쪽으로 답변을 바꿔서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 이제 공무원 4대 금지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준비를 많이 잘 하셨네요. 다행히 제가 다 준비했던 질문을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위해서는 뭐 면접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밝은 표정을 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활짝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다 같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준비 잘해서 가서 얘기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건 나만의 꿀팁이다 뭐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전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을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사나 국어는 암기 부분이 많으니까 어디서든지 쉽게 펼칠 수 있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우고시만의 좀 꿀팁이라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까? 와우고시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서든지 들었고요. 좀 힘이 들 때,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 합격 후기도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제 힘도 얻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위안이 됐고요. 자 이제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되셨는데 네. 후배 수험생들한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한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수험 생활이 쉽지 않은데 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험 생활이 힘든 게 이제 확신이 없다는 점 그렇죠. 때문 같거든요. 그렇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쉽게 나태해지고 이제 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준히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시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험 칠 때 다 기억이 나게 되더라고요. 참 쉬운 듯 하면서도 네. 제일 어려운 게 마음먹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네. 뭐 곧 연수받고 임용되겠죠. 네.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제 업무가 업무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게 많을 텐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리 공무원이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는 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영상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 어느 분이든지 네.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아, 네. 그럼 저희 신랑한테 한마디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공부하느라고 내가 짜증도 많이 내고 집안일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 합격한 건 진짜 다 우리 오빠 덕분인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옆에서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매번 힘을 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은채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별 말씀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너무 저도 영광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